옛날 옛날 청정마을에 피노키오가 살았어요. 피노키오는 청정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가게에서 반드시 아줌마와 함께 살았답니다. 피노키오는 반드시 아줌마가 제일 정성스럽게 만든 친구였어요. 피노키오는 아줌마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답니다. 반드시 아줌마는 피노키오가 반듯하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노키오에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줌마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도중 바닥에 떨어진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나도 이렇게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피노키오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와, 피노키오야! 이거 너가 그린 거야? 와, 정말 멋있다! 어? 그래? 이게 멋있어? 너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줄 몰랐어. 우와, 그러니까 이거 학교 가서 선생님께 자랑하자. 맞아, 피노키오의 그림을 보면 선생님도 엄청 놀라실 거야. 친구들은 피노키오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얘들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선생님, 이거 보세요. 피노키오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어머, 정말이네. 피노키오가 멋진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건데. 친구들과 선생님의 칭찬에 피노키오는 결국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버렸답니다. 아참, 다음 주에 미술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피노키오가 나가보는 건 어떻겠니? 네? 그건 좀... 왜? 한번 나가봐. 너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도 피노키오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던가? 이거 진짜 너가 그린 거 맞아? 네, 내가 그린 거 맞아! 친구를 의심하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그럼 피노키오야, 미술대회 나가볼래? 네. 그래, 그럼 기대할게. 피노키오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밤새 뒤척거리다 겨우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피노키오의 코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답니다. 길어진 코를 보고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울던 중에 바깥에서 피노키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노키오야, 나와서 같이 놀자. 오늘은 안 돼, 미안해. 그러나 친구들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노키오를 데리러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머, 야, 너 얼굴 왜 이래? 갑자기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피노키오 코가 코끼리 코 같다. 코노키오야, 코노키오. 너 얼굴 웃기긴 하다. 친구들의 반응에 더 창피해진 피노키오는 침대에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길어진 코가 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드시 아줌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피노키오야,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어?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놀렸다고요. 친구들이 왜 우리 피노키오를 놀렸을까? 피노키오야, 얼굴 한번 보여주겠니? 피노키오는 얼굴을 들었고 아줌마는 그제서야 길어진 코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했겠구나. 근데 피노키오야, 코는 언제부터 길어진 거니? 코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랬구나. 아줌마가 피노키오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어제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니? 아니요. 정말로 없는 거야? 피노키오야,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정말 나쁜 거야. 아줌마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주인한테 돌려주면 코가 다시 줄어들 거야. 네. 피노키오는 거짓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학교에 갔습니다. 저기, 사실 어제 내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어제 그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발견한 건데 다들 멋있다고 칭찬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단다, 피노키오야. 네, 그리고 이 그림 원래 주인도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아까는 미안했어. 그래, 고마워 얘들아.
피노키오와 친구들은 함께 그림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고 피노키오는 남의 창작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